부모님께 뭐 효도를 했다거나 특별히 플렉스한 게 있으시다면? 아, 또 잘 됐으니까. 아, 이것도 좀 많이 묻죠. 이것도. 그거 있었어요. 이제 좀 오래 탔던 차가 있어서 이제 아빠의 차를 바꿔드리고. 이렇게 했더니 그렇게 좋은 짓은 아니지만 그래도 딸이 해준 거니까. 그렇지, 아버님 생각하실 때. 되게 막 신발도 털어서 타신다고. 네, 지중지. 네, 막 좋지, 좋지. 자기 몸보다 더 닦아서 타신다고 막 그러시더라고요. 그럼 그렇게 되지. 저는 아버지 차 바꿔드렸거든요. 근데 아빠가 그 전차가 한 30만 킬로를 타셨고 오래 타신 거예요. 그래서 내가 오늘 보다 미터길 보고 잘못 봤나 하고 아빠 왜 그랬더니 차 바꾸기가 좀 애매해서 그래서 제가 바꿔드렸어요. 근데 뭔가 느낌이 아, 이 차가 아마 아빠의 마지막 차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. 오래 타시니까. 그리고 어쨌든 연세도 있으시고 운전할 수 있는 나이도 있으시니까 그렇지, 그래서 바꿔드렸는데 아빠가 왜 이게 마지막이냐고. 이게 왜 마지막이냐고. 더 원대한 꿈을 가지고 계시라고. 아, 그래. 아들 사준다고 또 바꿀 수 있지. 이 다음은 어디로 가겠다 약간 이런 꿈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때 좀 좋았고 그치. 저는 이제 어버이날이 엄마 아빠도 결혼기념일이에요. 와~ 그래서 사실 한 번에 퉁을 칠 수 있는데 좋네. 그거 좋네. 아 기념일 하나도 없는 게 나아. 근데 이제 그래 그래 어느 날 천국이 답답한 어느 날 이제 엄마 아빠랑 밥을 먹다가 부모님이 이제 막 저한테 투자한 비용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한 번 저희가 계산을 해봤어요. 내가 부모님에게 해드린 것과 그렇지. 엄마 아빠가 나한테 투자한 비용을 한번 계산 손익분기점을 쳐보자. 아 이거 부모님의 중에 훨씬 많지. 쳤는데 제가 넘겼어요. 제가 넘겼어요. 동점 넘겼어. 내가 아빠를 넘긴 거야. 아 유학 보... 근데 이거 계산을 유학 비용을 제가 넘겼어요. 진짜로? 네. 아니 차를 뭘 해드렸고? 아니 그러니까 아버님이 뭐 또 사업에 필요하신 돈이 있는 걸 저도 막 해드린 거니까 정리가 됐어요. 됐네. 내가 손익분기점 넘긴 거예요. 됐다. 그 이후로 어버이날이 편해졌어요. 부담 안 가져도 되고. 뭘 받으시려고? 약간 이렇게 이야기를 더 받으시려고? 약간 이게 되니까. 네. 계산하는 것도 신기하다. 네, 좀 마음이 MG네, 편해졌어요. MG야 확실히. 계산 들어가고 너무 웃기다. 미주 씨는 요즘 부모님 되게 좀 자랑스러워하실 것 같아요. 아 근데 저희 부모님이 밖에서 티를 안 내셔가지고 이제 잘 모르세요. 그러니까 내가 딸이라는 걸 아버님 그거 안 하세요? 막 미주야 촬영 잘했어? 이미주 씨! 유재석 씨랑 같이 있어요? 안 해요. 예. 진짜 안 해요? 그거 진짜 안 하시더라고요. 한 번도 안 해봤어 그거? 우리 엄마 한 번도 한 적 없어. 우리 아빠도. 그런 거 하는데. 제가 어릴 때부터 도장을 파러 다니는 동네 도장가게요. 막 애기 때부터 보던 아저씨예요. 근데 갑자기 엄마가 딘딘 여기야! 이런 갑자기 딘딘 진짜? 도장 아저씨가 부끄러워하더라고. 도장 아저씨가 막 이러면서 알고 있는데 도장 아저씨랑 친한데 그리고 딘딘이라고 원래 안 하... 절대 안 하죠. 철이라고 하지. 우리 아들이라고 하는데 갑자기 딘딘 여기야! 도장 아저씨가 숨더라고.